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전세권하고 유치권을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전세권이죠.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세권도 물론 용익물권인 거죠. 자, 특징은 요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요. 또그 경매 대금에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법정 전세권이라는 건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될수 없고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임차권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돼요. 그 전세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아직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은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전세권은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없죠. 내야 되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뭘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경매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세권도 견세권에 의한 경매청구권,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전부에 대하여 경매입니다.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오타네.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특히 건물 일부에 설정됐을 때그 일부 전세권자가 그 목적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다른 원인으로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전세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그 서류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거든요.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우리 판례에 딴다면 목적물의 반환 및 등기 서류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자, 존속 기간이죠. 일단 최장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전세권이 유일해요. 전세권만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최장 기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1년이다, 2년이다라고 하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진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최단 기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이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이 보장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요. 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법정 갱신입니다. 자, 요건입니다.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전세권자는 나가겠다고 안 했고 전세권자 설정자는 나가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과 달리 갱신 청구권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 갱신 제도가 있을 뿐이고요. 첫째, 요 법정 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권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그 법정 갱신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경우 법정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지엽적인 거죠. 타인 토지 이외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전세권이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한 번 증액을 했으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으로 봐요. 따라서 계약의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것은 이러한 전세권자의 자유는 설정행위로서 특약으로서 금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억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 순위 상관없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상관없고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늦으면 용익권은 예외 없이 소멸하게 되고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빠르면 용익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소멸 여부를 판단했더니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 돈 못 받느냐?
누구한테 받냐면 실질적으로 경락인에게 반환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 여부를 판단했다면 판단했는데 소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락인에게 채권을 변제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만약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자,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그 부동산에 부합했다면 그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이때는 무엇을 행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부합됐다면 전세권 설정자 소유가 됐으니까 이미 건물 소유자 거가 됐으니까 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자,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유치권에 대해서요. 자, 타인 소유 물건입니다. 유치권의 기체는 타인 소유 물건인데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인데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고 또 그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점이죠. 특색은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늪포점. 자, 유치권의 기체는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유치권이 성립, 그 다음에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물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따지지 않아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뭐 했다는 얘기죠? 반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데
유치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적법한 점유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니까요. 또 목적물이 멸실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은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신축한 것이니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고요. 또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채권이 있더라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뭐가 있습니까? 유익비에 대해서 상한기간을 허용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줘라, 일주일 후에 줘라 이렇게 상한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치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기한 상환 청구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유치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아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 가능하고요. 별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실수취권 있습니다.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첫째 문제된 것들입니다.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종전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요건이 필요한데 경매, 개시, 등기, 결정 등기 전, 다른 말로 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락인에게 유치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소멸 청구죠. 자,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인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는 순간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유치권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채무자는
다른 담보, 타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지만 타 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고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유치권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강의에서 저당권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